청춘을 사랑하는 이성훈 TV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네, 오늘 일단 뒤에가 뭐가 이거 아시죠? 거실에 있던 게 지금 아예 잠깐 들어왔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튜디오 이사 문제로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을 다 뒤집어 깠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얘가 촬영 장소까지 지금 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요거 있는 채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또 이렇게 뭐 이사, 물론 월세 그 커다란 그 부담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지금처럼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뭐 그걸로 저는 뭐 이거 뭐 부담 뭐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만 계속 꾸준히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과연 오늘 어떤 피규어를 할 것이냐. 바로 아 조커 되겠습니다. 자, 조커도 히스레저 조커가 있고 자레드레토 조커가 있잖아요. 둘 중에 어떤 거 하느냐? Why so serious? Why so serious? 히스레저 조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레저 조커 DX11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뱅크로버 조커 되겠습니다. 우와. 이거 제가 카톡박스까지 있는 거는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완전 네 언박싱 제품이라는 거를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다 제가 미리 까놓고 했더니 뭐 있던 거 아니에요? 한번 다 본 거 아니에요? 물론 중고도 있고 봤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거의 새 것들 많이 했는데 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조금 더 뭐 특별한 또 나름의 아마 이 피규어 모으신 분들은 최고의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이 DX11 요거 제가 또 이거 굉장히 고가 게다가 이게 여기 보면은 여기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비싸다고. 뭐가 도대체 루즈가 더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비싼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 둘 셋 하면 요 카톤 박스를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일단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크나이트에 나왔던 조커예요. 근데 제가 좀 소름 끼쳤던 거는 최근에 제가 베인 했었잖아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거 보여드렸더니 댓글로 이거 어디 나왔던 거예요? 이거 어디 영화에서 나왔어요? 나 이거 모르는데 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좀 어린 우리 상추들은 이 영화를 안 봐서 몰랐던 것 같아요.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 3부작은 꼭 봐야 됩니다. 마블 팬들도 일단 꼭 보세요. 네, 명작 중에 명작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영화상의 등장은 이 뱅크로버 조커 같은예요. 같은지만 이제 옷을 다르게 입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은행 털 때 초반의 버전. 그리고 이거는 메인 수트. 수트, 그냥, 예, 뭐 정장이니까 수트라고 할게요. 메인 옷, 뭐,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간호사 버전도 있는데, 그건 갖고 있지가 않고. 자, 그럼 일단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할까? 어떻게 고민돼. 나 이거 진짜 너무 뜯고 싶어가지고, 진짜 잠을 못 잤어. 오늘 이거 뜯을 생각에. 자, 그러면 뭐부터 해볼까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요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oon as we loaded the cash. No. I killed a bus. What bus driver? 자자. 요거, 네. 더 뱅크로버 버전이라고 돼 있죠. 2.0이라고 써 있고, 2.0이 있다는 거는 네, 1.0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역시 네, 한정판이네요. 여기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열면은 구멍 이렇게 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뭐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기에는 그림이냐 뭐 사람이냐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겠죠. 이걸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어, 나왔어. 오, 눈 어디로 보고 계세요? 어머.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레저의 조커 되겠습니다. 아, 이 친구는 뭐 되게 초능력도 없고 싸움도 잘 못하는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게 제대로 된 진정한 악당이 아닐까 뭐 싶은 뭐 그런 빌런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머리가 조금 이렇게 흘러나오는 초반에 은행 털 때 네, 이 옷을 입고 있지요. 네. 자, 이렇게 무릎도 굉장히 많이
어이구 무릎이 너무 많이 굴어지고 그렇죠. 이런 정장 입은 친구들은 뭐 굉장히 뭐 관절 가동 범위는 뭐 훌륭할 것 같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오 그렇죠. 조금 우리 창문을 열어다. 머리 움직입니까? 그렇죠. 머리도 목도 오시작 오시작. 자 좌우 많이 움직이고요. 허리도 허리 가동률도 뭐 좋은 편입니다. 오 뭐야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거 봤어? 어머 징그러워. 오호 오. 이거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 약간 그쵸 뭐 눈은 우상을 보고 있죠. 오른쪽 상쪽을 조금 보고 있고 이렇게 약간은 그런 녹색빛 막 그런 빛의 헤어 컬도 잘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있냐 이걸 또 뺄 수가 없겠죠. 바로 헤드가 초반에 은행 털 때 나왔던 이 삐에로 가면 5명 정도 4명 정도가 은행을 텁니다. 서로 한 명씩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커가 마지막에 네, 자기 부하까지 다 죽이면서 네, 이렇게 은행을 털어서 그 노란색 그 스쿨버스로 탈출을 성공을 하죠. 아 이게 뭐 빠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여기 이렇게 저는 끈이 있어서 이게 빠지는 건 줄 알았더니 빠지진 않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살짝 뽑고요. 살짝 또 잡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일단은 스탠드를 한번 볼까요? 스탠드. 자 이렇게 은행 바닥을 표현하는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앞에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헤드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뭐 요거 은행 가방 돈가방 털 때 했던 그 은행 털 때 했던 그 가방이고 요거는 뭐 거치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거치대가 있고 요렇게 네. 총을 잡고 있을 법한 네, 이런 거 도상. 가리키는 거 약간 뭘 쥐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쌍 그래서 지금까지 총 네 쌍 있고요. 그렇습니다. 총 권총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권총 네 요게 빠지는데 요렇게까지밖에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탄창에 총을 더 많이 넣는 그런 뭐 탄창이죠. 그렇죠?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약간 스프링이 달려있나 봐요. 요렇게 요것도 이렇게 뒤로 꺾이게 돼 있고 칼도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칼을 탁 하면은 네 이렇게 빠질 수 있게 이렇게 조커 하면은 뭐 칼이죠 그쵸? 뭐 칼이 어마무시하게 달렸잖아요 그쵸? 이따가 수트 바뀌는 아마 거기에도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해줬을 것 같고 요 총 아주 뭐 기가 막히죠. 당연히 이거 꺾이겠죠. 탕탕 여기 위에 12개가 들었고 네, 밑에 4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거치대에 이제 소류탄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류탄 종류가 3개인데 필중한 것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들도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리고 요거 요건 돈가방이 아니라 폭탄 가방이죠. 여기다 이렇게 잘 넣어줍니다.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 예, 찍찍이를 닫아주고 지퍼를 살살 닫아주면 어마무시한 양의 탄들이 가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 기억납니다. 아오 어머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요거는 네, 조커의 네, 시계가 또 요렇게 잘 되어 있고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네, 이거 이렇게 요거 달려있죠 요거. 요거 어디다가 꽂느냐 요기 뒤에 보시면 요렇게 열어보면 얘가 여기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살짝 꽂아주고요. 핀 이거 핀 뭐 빠지면 막 난리 나니까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걸어주는 걸로 이렇게 되고 숨겨놓은 걸로 되는 거고요. 요게 초반에 은행 그 직원 막 총 쏘서 막 이렇게 하던 그 친구 입에 이렇게 물리고 실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쵸? 차 문 이렇게 닫고 나가면서 이게 빠지면서 그쵸? 터지잖아요 그쵸? 네 그 폭탄을 설명을 해준 것 같고 야 이거는 와 돈 뭉친데 이거 다? 하지만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커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반전이 있죠. 오 돈도 이거 뭐 얼마짜리야 이거. 와 근데 안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다 똑같나? 조커가 낙서를 해놨어요. 여기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 입술이랑 여기에 다 낙서가 돼 있네. 자 그리고 조커 카드를 또 오
한번 제가 밑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 또 들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짜잔. 그 은행에서 뚫고 들어오는 그 버스, 네, 그 버스입니다. 오, 그거를 그럼 여기다가, 이야, 이렇게 되면 멋있게, 네,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럼 요거를 총 한번 이렇게 끼고, 그쵸? 총을 양쪽에 끼고 했던 모습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이 칼은 여기 좀 채우고, 칼은 여기다 옆에다 그냥, 네, 임의대로 채웠고요. 그냥 뭐 자기 뭐 부하고 뭐 나발이고 막 다 쏴버리잖아요. 이거 하나 매줘야지. 가방 매줘야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뱅크로버 조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와, 멋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거 DX11입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특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호,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어요. 너무 아끼는 거 너무 티나요? 네. 뭐야? 설마.